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에서 재직 중인 이성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권이론과 양자장이론을 중심으로 물리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오스에서 양자역학과 또 초권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우주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됐나요? 저의 경우에는 그 기억이 깨끗하지 않지만 아마 어렸을 때이 사진과 같은 밤하늘을 살펴보면서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처음으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도 또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경험을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짧게는 100년 전 사람들도 또 1000년 전 사람들도 더 넘어서 단군 할아버지 때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우주란 무엇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혀 체계적이지가 않았을 거예요. 또 가끔은 종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씩 조금씩 체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6세기 후반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던 케플러라는 사람이 책 하나를 출판하게 됩니다. 우주의 신비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케플러는 굉장히 재미난 제안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아직 관측 장비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태양계의 행성이 5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제외하고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행성들이 태양계를 주위를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관측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관측 데이터를 보고 케플러는 갑자기 이 행성들의 운동이 플라톤의 정다면체와 뭔가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어요. 이 케플러의 제안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었겠지만 플라톤의 정다면체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딱 5개가 존재합니다. 이 플라톤의 정다면체가 5개 존재한다는 수학적인 사실로부터 태양계에 존재하는 행성의 숫자가 5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기 때문에 이 케플러의 제안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그 후에 뉴턴의 역학이 발견이 되고 또 관측 장비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태양계에 더 많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케플러의 이 행성 모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의 언어로 물리의 대상, 특히 우주, 그 당시는 우주라는 게 태양계였기 때문에 태양계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던 굉장히 재미난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물론 수학은 수학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수학만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 우주 공간, 또 공간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리는 또 물리학의 방법으로, 또 물리학만의 이유로 우주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던 우주의 모습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와중에 가끔씩은 그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던 우주의 모습이 서로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재밌게 풍자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제가 오늘 희망하기로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이해를 조금은 이해를 하고 또 저와 함께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공감을 해서
같이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싶을 때 항상 사용했던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 이해하고 싶은 대상을 향해서 다양한 물체를 던지고 충돌시켜서 그 충돌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유럽의 썬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입자 충돌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박선창 교수님의 강의에서 이 실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상은 우주 공간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공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자, 이런 물리적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우주 공간 또는 공간을 향해서 다양한 물체를 오늘 던져볼 거예요. 그 첫 번째 물체로 저는 고전 자유입자라는 것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고전 입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효과가 전혀 들어가 있진 않는 입자들이에요. 뉴턴역학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 또는 더 나아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입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유입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 어떤 물체의 에너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운동 에너지고 나머지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자유입자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가 없을 때의 입자입니다. 즉 그 입자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오로지 운동 에너지로만 결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유입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고전 자유입자를 저희가 이해하고 싶은 어떤 휘어진 공간에다가 던져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입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부점사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물론 여기서 거리가 가장 짧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설명 대신에 오늘은 여러분들의 직관에 맡기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내는 경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방정식을 따라서 그려지는 경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방정식을 따라서 그려지는 경로를 우리가 측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전 자유입자는 언제나 주어진 공간에 가장 거리가 짧은 경로, 즉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내게 됩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지만 물체가 이동할 때는 항상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요 두 가지 사실만 이용하면 중력의 정체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에서 보시면 가운데에 태양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있고 그 무거운 물체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태양이라는 그 무거운 물체를 향해서 어떤 가벼운 물체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짧은 경로인 직선을 따라서 그 물체가 이동할 거예요. 직선을 따라서 그 물체가 이동하다가 태양의 근처에 오게 되면 주위에 시공간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경로가 더 이상 직선이 아닌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곡선이 됩니다. 저 물체의 입장에서는 별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자기는 항상 거리가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해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면 어떻게 보이죠? 직선으로 오던 어떤 물체가 무거운 태양이라는 별 근처에서 경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물체의 운동이 경로가 휘어지게 되면 무엇이 작용한다고 배웠죠?
힘이 작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힘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힘이에요. 즉 중력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중력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 그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중력은 다름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체는 주어진 공간에서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 고점 자유입자는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공간의 성질만 알아볼 수 있을 뿐 공간의 전체의 성질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는 공간 그 국소적인 성질만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고전 자유입자를 통해서는 공간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보고자 다른 물체를 한번 던져볼 거예요. 그 물체는 양자 자유입자입니다. 양자 입자라는 것은 이름에서 나타내듯이 양자역학의 효과가 미치는 입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박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양자역학에서는 더 이상 입자를 경로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는 오로지 파동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은 공간에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파동이 공간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자를 공간의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 위치마다 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양자 입자는 고전 입자와 다르게 그 주어진 공간의 국소적인 성질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즉 전역적인 성질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물리량을 통해서 공간의 전체적인 성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훈 교수님 시간에 배웠던 사실을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원자를 정의할 때 원자를 더 이상 원자 가운데 있는 원자 핵과 그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대신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로 그 원자를 정의해야 된다고 배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자연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자는 수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다른 원자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 원자에서 존재하는 전자들은 수소 원자의 그것과는 다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양자화된 에너지로 원자를 정의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양자화된 에너지로 주어진 공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때 양자화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당연히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서 우리가 그 양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여요. 오른쪽에 등장하는 것은 그 주어진 공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양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고 왼쪽에 보면은 그 정상각형을 거꾸로 돌려놓고 제곱을 한 이상한 기호가 하나 있죠. 이 기호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고 공간의 정보를 갖고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므로써 주어진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양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공간인 1차원 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원에서 우리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므로써 양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양자 입자는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그림은 그런 에너지 상태에 있는 양자 입자들의 파동 함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1차원은 굉장히 쉬워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예요. 자, 2차원 구에 어떤 양자 입자가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화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니까 아까 1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n의 제곱 더하기 n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n은 자연수 입구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그런 에너지 상태에 있는 양자 입자의 파동 함수의 모형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구 위에서 그 양자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고 아래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요. 바닥 상태에 있을 때 파동 함수의 모형이 어떻게 보이나요? 구의 모형과 똑같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양자 입자가 주어진 공간에서 모든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양자 입자의 바닥 상태를 조사하게 되면 그 입자가 돌아다니는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는 희망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했던 두 가지 결과를 한번 모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것은 원이라는 공간에서 양자 입자가 돌아다닐 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09 위에서 그 양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가질 수 있는 양자 에너지의 모습이 다르죠? 이렇게 사람들은 에너지 스펙트럼으로부터 주어진 공간의 모습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을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은 드럼의 모습이 들을 수 있나요? 라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소개된 추측이죠. 많은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이 추측은 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에너지 스펙트럼마다 대응하는 공간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많은 노력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추측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여기에 계신 세 명의 수학자들이 이 추측에 반하는 예제를 하나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두 공간이 있죠? 딱 보기에도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달라 보이는 두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양자 입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 세 분의 수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에너지 스펙트럼을 통해서 공간의 모습을 결정하고자 했던 우리의 희망은 산산조각 깨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전역학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짧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파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파동의 모습을 통해서 입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입자라는 것은 어떤 것의 떨림으로 발생한 파동으로부터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파동을 보시면 우리는 그 파동을 보고 왼쪽과 오른쪽 이곳에 동일한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동일한 입자를 구별할 방법이었습니다. 고전역학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고전역학에서는 두 개의 동일해 보이는 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두 개의 입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경로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입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오로지 파동의 모습으로서만 입자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입자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경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그림을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에요.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다가와서 충돌하는 과정을 나타낸 파동의 모양입니다. 앞에 파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입자가 있고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다가오고 있고 결국에는 충돌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이 파동의 모습을 보고 잘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 충돌 후에 파동의 모습을 보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 두 개의 입자가 과연 충돌한 후에 서로 반사돼서 튕겨나간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충돌한 후에 그냥 통과한 건지
우리는 이 파동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왼쪽에 있던 입자가 충돌 후에 다시 왼쪽에 간 건지 오른쪽에 간 건지 우리는 이 파동의 모습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다음과 같이 좀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다음 같은 파동을 보고 아, 동일한 입자가 두 개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그 입자를 1번 입자, 2번 입자라고 부를게요. 어떤 사람은 이 파동의 모습을 보고 1번 입자가 왼쪽에 있고 2번 입자가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네모라고 표현할 거고 오른쪽에 있을 때 그 상태를 동그라미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1번 입자가 네모라고 하는 양자 상태에 있는 거고 2번 입자가 동그라미라고 하는 양자 상태에 있는 경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번 입자가 오른쪽에 있고 2번 입자가 왼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1번 입자가 가지는 양자 상태는 동그라미고 2번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 상태는 네모라는 것이죠. 양자역학은 이 두 가지 상태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봤던 것처럼 관측 전에는 고양이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파동의 모습을 보면 1번 입자가 왼쪽과 오른쪽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중첩 상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수많은 다른 상태들을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과 당혹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노력을 했고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단 두 가지 중첩 상황만 허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서 보이는 두 가지 상태만 가능한 거죠. 이 중첩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 파동을 보면 1번 입자가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존재하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동일한 경우를 나타내는 중첩 상태들이에요. 다만 그 중첩 상태를 만들 때 상대 부호가 더하기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빼기로 주어지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두 개의 동일한 입자가 더하기란 부호를 통해서 상태를 표현한다면 그 입자를 우리는 보존이라고 부를 거고요. 상대 부호가 빼기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입자를 우리는 퍼미온 또는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보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이 같은 양자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탕 상태라는 것은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 입자가 한 곳에서 발견된 경우입니다. 즉 두 입자 모두 왼쪽에 있을 경우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 경우. 저는 편의상 두 입자 모두 왼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이 모두 왼쪽에 있기 때문에 1번 입자, 2번 입자 모두 네모라는 상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모 네모 빼기 네모 네모가 나오게 돼요. 똑같은 모습이니까 당연히 상쇄돼서 0이 되겠죠. 이 0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페르미온 입자들은 같은 상태에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물론 보존이라고 하는 입자, 나머지 입자죠. 보존이라고 하는 입자는 언제든지 같은 상태에, 양자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미온 입자는, 동일한 페르미온 입자는 여기서 봤듯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가 없게 되는 특이한 상황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전혀 상상해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미온이라고 하는 입자는 정말 순수한 양자역학의 효과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자연을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양자역학의 틀 안에서는 왜 이 두 가지만 자연을 설명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땐 원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불렀죠. 다행인 것은 그 양자역학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론, 즉 펀더멘탈한 이론 체계인 양자장 이론이라는 체계 안에서는 왜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두 개만 자연을 설명할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핀 통계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한번 스핀 통계 정리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글들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보존과 퍼미언이라고는 입자를 구별하는 물리량이 하나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물리량이 바로 스핀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이에요. 그렇다면 왜 애초에 이 보존과 퍼미언이 중요할까? 만약 이 세상에 양자역학의 효과인 퍼미언과 보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또는 이런 공간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보존이라고 하는 입자가 없었다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현상을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이런 현상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죠. 또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리잔 안에 와인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퍼미언이라고 하는 입자가 없었다면 애초에 액체 또는 고체라는 상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잔 안에다가 내가 와인을 부으면 그 와인이 유리잔 안에 담기는 게 아니라 전부 통과하게 됩니다. 만약 퍼미언이라고 하는 입자가 없었다면요.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아마 2년 전쯤에 이필진 교수님께서 카오스에서 강의하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양자역학으로 입자를 바라볼 때 보존과 페르미온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과 퍼미온이라고 하는 입자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공간에다 한번 던져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별하지 않았을 때 봤던 공간의 모습과 조금 다른 성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재미나게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보존과 퍼미온을 구별하는 물리량이 하나 있다고 했죠? 바로 스핀이라고 했었어요. 그 스핀을 가지는 입자를 주어진 공간에 던지면 재미나게도 주어진 공간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멍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두 가지가 있죠. 왜 구멍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중요할까? 그다음에 애초에 왜 스핀을 가진 입자는 구멍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애초에 구멍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공간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류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같다,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 기준으로서 토폴로지, 즉 위상을 이용할 것입니다. 위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부리거나 느리거나 또는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는 공간들은 항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것이 위상에서 바라보는 같음의 기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머그컵하고 도넛이 위상으로는 같은 공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찰흙으로 다음과 같은 머그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머그컵을 구부리고 이쪽 부분 느리고 저쪽 부분 줄이는 그 변형 과정을 통해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머그컵에서 점점점 도넛의 모양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가능할 때
우리는 위상학적으로는 이 두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두 공간이 과연 위상학적으로 같은 모습일지 또는 다른 모습일지 알기 위해서 구부리고 줄이고 늘리는 과정을 한다는 것은 꽤나 귀찮고 복잡한 과정일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공간마다 어떤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 숫자가 같으면 아, 이 두 공간은 위상학적으로 같구나. 그 숫자가 다르면 아, 이 두 공간은 다른 공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우리가 이런 숫자를 topological invariant 또는 위상불변량이라고 부르는 숫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오일러 지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오일러 지표는 어떻게 정의가 되었죠? 2차 평면의 경우에는 꼭지점의 개수 빼기 모서리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였죠. 이 오일러 지표가 그 공간의 같음과 다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 머그컵과 도넛에 대해서 오일러 지표를 계산해 보면 이 모든 공간이 전부 0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일러 지표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이 두 공간이 머그컵과 도넛이 위상학적으로 같은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2차 공면에 이 오일러 지표를 계산하면 항상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멍의 개수로 그 오일러 지표가 결정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구멍의 개수만 알면 우리는 공간을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주어진 두 공간의 구멍의 개수가 다르면 이 두 공간은 다른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주어진 공간에 구멍이 있으면 고리도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주어진 공간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변형을 해도 한 점으로 모일 수 없는 고리가 존재하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도넛이라는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넛은 분명 구멍이 존재하죠. 그 도넛 위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진 고리와 파란색으로 그려진 고리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 빨간색으로 그려진 고리는 우리가 공간을 변형시키면 한 점으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파란색으로 그려진 고리는 내가 이 공간을 아무리 늘리고 줄이고 구부려뜨려도 한 점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한 점으로 축소가 가능한 고리를 가짜 고리, 그 다음에 한 점으로 축소할 수 없는 고리를 진짜 고리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그 차이를 주는 이유는 저 파란색으로 그려진 고리는 주어진 공간을 한번 감았죠. 하지만 빨간색으로 그려진 고리는 주어진 공간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공간의 변형에 따라서 어떤 고리는 한 점으로 축소가 되는 거고 어떤 고리는 축소가 가능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게요. 자, 구멍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주어진 공간의 위상학적 성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스핀을 가진 입자는 주어진 공간의 구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구멍이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고리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리가 존재하면 스핀 값을 가진 바닥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만약 어떤 고리가 한 점으로 축소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스핀 값을 가진 예를 들어서 퍼미언이라고 하는 입자가 한 점에 모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즉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퍼미온은 그런 상태를 허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그런 상태는 허용이 안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그런 상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리가 있을 때만 스핀값을 가진 바닥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초대칭성이 있는
양자 입자의 바닥 상태를 조사하게 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 드라움 코어몰로지라고 하는 양을 계산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저 위튼이라고 하시는 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초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존이라고 하는 자유입자의 개수와 퍼미안이라고 하는 자유입자의 개수가 개수가 동일할 때 우리가 초대칭이라는 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드라움 코어몰로지는 사실은 현대기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위상불변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주어진 공간의 성질을 탐구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중요한 양 중에 하나인 거죠. 재미난 사실은 그 수학에서 발견한 드라움 코어몰로지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양자 입자의 바닥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존의 바닥 상태의 개수와 퍼미온의 바닥 상태의 개수의 차이를 살펴보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주어진 공간의 오일러 지표와 동일하다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의 같은과 다름을 나타내는 오일러 지표를 단순히 그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양자 입자의 바닥 상태만 조사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재미난 결과예요. 여기까지도 이미 재밌는데 위트는 여기서 만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자유입자만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자유입자는 뭐였죠? 그 입자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자에다가 저희가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양자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바닥 상태의 개수도 달라지겠죠. 근데 재미나게도 보존의 바닥 상태 개수와 퍼미온의 바닥 상태 개수의 차이는 내가 포텐셜을 도입을 하거나 도입하지 않거나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트는 밝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런 강남콩 같은 공간에 어떤 양자 입자가 돌아다닐 때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켜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력장 같은 거를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바닥 상태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저 영상의 오른쪽에서 보이는 좀 복잡한 식이 하나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복잡한 식은 포텐셜의 모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두 바닥 상태의 차이는 주어진 공간의 지표랑 연결된다고 했죠. 오일러 지표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키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을 얻게 됩니다. 얼핏 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 식이에요. 근데 위트는 이 두 가지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관계식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관계식이 현대기학에서 모스 지표 정리라고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 입자의 바닥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현대기학이 그동안 이해하고 있던 많은 중요한 결과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헛지분의 돌브 코어몰로지, 천 가우스 보넷 정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기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아티아 싱어 지표 정리까지 양자역학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현대기학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양자역학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걸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우주의 모습 또는 공간의 모습 이해하고 싶어서 다양한 물체들을 던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전 자유입자를 던졌었죠. 근데 고전 자유입자는 측지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는 힘들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양자 입자라는 것을 그 주어진 공간에 던져보게 되었죠. 우리가 보존과 퍼미온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던졌을 때 그 양자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 스펙트럼으로부터 공간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사실이 아니게 되었죠. 그 다음에 고전역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보존과 퍼미온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주어진 공간에 던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바로 그 입자들의 바닥 상태를 조사하게 되면 주어진 공간의 위상학적 성질을 알게 되었고 또 현대기하학의 많은 부분들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물리에는 이 양자, 점입자 말고도 다른 기본 입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양자끈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자끈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공간에다 던졌을 때 현대기하학이 보지 못했던 공간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주어진 공간에 한번 양자끈을 던져보려고 해요. 우선 근데 양자끈이 뭐지? 라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끈이론은 사실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이었어요. 1960년대에 되게 재미난 실험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 같은 핵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또 메존이라고 부르는 중간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핵자들 그리고 중간자들의 질량과 가공동량을 점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재밌게도 선형관계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선형관계가 얻어졌을 때 모든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분명히 이 선형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핵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핵자 안에 더 작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구성 입자를 힘을 줘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을 때 재미나게도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뜨리면 힘이 점점 약해지죠. 왜냐하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사람들이 이해해보고 싶었고 그 두 가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끈이론이 제안이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끈은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어떻죠? 더 많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죠. 또 주어진 끈에 질량과 가공동량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연속적인 선형관계가 얻어져요. 아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사실로 바탕으로 그렇다면 끈을 양자화하면 우리가 핵자랑 중간자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양자화로 겹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에서 보이는 연속적인 선형관계가 아니라 불연속적인 선형관계를 얻을 수 있다고 그 불연속적인 선형관계로부터 우리가 핵자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된 그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끈이론이에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점입자라고 생각했던 입자들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끈이 어떤 모양으로 진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질량과 스핀이 다른 입자로 근사가 된다는 것이 끈이론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재미난 사실은 그러한 끈의 양자를 통해서 어떠한 입자들이 얻어지는지 조사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했던 중력이라는 힘을 매개하는 중력자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끈의 양자를 통해서 중력자가 발견됐다는 사실로부터 끈이론은 단순히 강한 핵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찾고 싶어했던 양자 중력의 이론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 끈이론에 달려들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더 많은 그 끈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제가 한 2년 전에 저도 카우스에서 강연했던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을 양자함으로써 우리는 양자 중력이라고 하는 대단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 당혹스러운 결과도 얻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끈이론을 모순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니까
끈은 놀랍게도 10차원이라는 시공간에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우주는 4차원이라는 시공간에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6차원은 어디 간 거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가장 단순하고 쉬운 대답은 아직 우리 관측 기술이 정교하지 않아서 또는 관측 에너지가 높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굉장히 작은 6차원 공간이 존재할 거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단순한 대답일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 대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연이 이것을 대답으로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답이겠죠. 그래서 끈이론이 자연이 선택한 양자중력이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여분 6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여분의 6차원 공간이 있다면 그 6차원의 공간의 성질로부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4차원 시공간에서 정의된 우주의 다양한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그 입자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 6차원의 여분 공간의 성질로부터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분의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끈을 이제 던져볼 겁니다. 재미나게도 양자끈을 주어진 공간에 던지면 그 던지는 순간부터 끈은 주어진 공간을 마구마구 변형을 시켜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공간을 변형시키는 것은 끈이론이 양자중력이론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시공간의 변형이라고 했죠. 만약 끈이론이 정말 양자중력의 이론이라면 당연히 끈을 통해서 주위 공간을 변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주어진 공간을 변형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교한 수학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어진 공간을 변형시킬 때 아무렇게나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영상에서 보시는 굉장히 정교한 방정식을 통해서 주어진 공간을 변형시킵니다. 그 공식에서 왼쪽에 나타나는 것은 주어진 공간의 거리를 재는 어떤 측도고요. 오른쪽에 등장하는 것은 주어진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리치 공률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물리에서는 이 공식을 소위 말하는 재규격화 흐름 공식이라는 것으로부터 유도를 해요. 근데 재미나게 또 똑같은 방정식이 수학에도 등장을 합니다. 소위 리치 흐름 방정식이라고 알려진 공식이 정확히 끈이 주어진 공간을 변형시키는 방정식과 동일했어요. 그리고 이 리치 흐름 방정식은 저기 보이시는 펠라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저 방정식을 이용해서 포항가래의 추측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중요한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2006년에 펠라만 교수님이 작년에 우리 허준희 교수님께서 받으셨던 필즈 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필즈 메달 수상은 거부한 걸로 더 유명하죠. 그렇다면 그 끈은 주어진 공간을 이제 변형시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공간을 변형시킬까요? 이 방정식을 보면 그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보시면 공간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방정식에 따르면 그 공간이 더 많이 휘어질수록 즉 공률이 크면 클수록 공간을 더 많이 변형시키고 반대로 공간이 또는 공률이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그 공간을 조금만 변형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주어진 공간에 리치 공률이 0이 되면 더 이상 끈은 주어진 공간을 변형시키는 것을 멈추고 그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다음과 같이 리치 공률이 0으로 주어지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공간이 존재할 거라고 추측한 분이 저기에 계신 칼라비라고 하는 수학자고요. 몇 년 후에 야우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런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업적을 기려서 리츠 공률이 0으로 주어진 공간을 우리가 칼라비아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분의 6차원 공간으로 칼라비아 공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공간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끈이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을 마구마구 변형을 시켜서 결국엔 다 칼라비아 공간으로 바꿔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여분의 6차원으로는 칼라비아 공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칼라비아 공간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에요. 복잡한 공간이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아무도 그 칼라비아 공간에 있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어요. 거리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마른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칼라비아 공간에 2차원 고리 개수가 몇 개고 3차원 고리가 몇 개인지 그 고리의 개수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칼라비아 공간을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 칼라비아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끈을 다시 그 칼라비아 공간에 던져볼 거예요. 재미나게도 끈이 바라보고 있는 칼라비아 공간은 우리가 익숙한 양자 점입자가 바라보는 칼라비아 공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끈이 가진 굉장히 특별한 성질, T-duality 또는 T-이중성이라고 알려진 사실을 한번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T-이중성이라는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여분의 공간에 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로 주어진 원이죠.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여분 공간에서 끈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볼게요. 자, 아까 끈은 멀리서 바라보면 모르죠. 근사가 되겠죠? 점입자로 보일 거잖아요. 그럼 점입자가 가지는 스펙트럼과 동일한 스펙트럼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보이는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는 스펙트럼입니다. 즉, 끈이 그냥 저 원이라는 공간을 돌아다닐 때 나타내는 에너지예요. 근데 끈은 점입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상태도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끈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공간을 한 번 감을 수가 있고 또는 두 번을 감을 수가 있고 또는 여러 번 감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감는 숫자가 커질 때마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점입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입자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간을 감을 수가 없죠. 바로 이러한 끈잎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상태 때문에 끈의 스펙트럼에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새로운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반지름이 R로 주어진 공간에서 끈의 스펙트럼의 모습과 반지름의 크기가 그것의 역수로 주어진 공간, 즉 R분의 1로 주어진 공간에서의 끈의 스펙트럼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기에 잔뜩 제가 뭔가 식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끈의 스펙트럼이 동일하다는 건 뭘까요? 끈의 눈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면 반지름이 R로 주어진 공간과 반지름이 그것의 역수로 주어진 공간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끈의 눈으로 그 공간을 바라보면 크고 작은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T-이중성이라고 불리는 끈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입니다. 저 두 분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이 T-이중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원같이 굉장히 간단한 공간에서만 나타나는 성질인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칼라비아 공간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공간에서도 끈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끈의 스펙트럼이 동일한 칼라비아 공간이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울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 두 공간은 얼핏 보면 굉장히 다른 공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의 스펙트럼들은 두 공간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끈의 스펙트럼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주어진 6차원의 공간의 성질로부터 결정되는 우리 4차원 시공간의 다양한 물리학적인 성질들, 예를 들어서 입자의 종류 그리고 그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동일하게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끈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두 칼라비아 공간은
정확하게 동일한 공간입니다. 재밌게도 기존의 수학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두 칼라베어 공간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위상학적으로 두 공간은 완전히 다른 공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울 대칭성이 가지는 두 칼라베어 공간을 생각해 볼게요. 외쪽 공간에서 우리가 2차원 고리의 개수를 계산하고 3차원 고리의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그 고리의 개수로 주어진 공간의 위상학적인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이렇게 고리의 개수를 계산하고 보니까 왼쪽 공간에서의 2차원 고리의 개수가 오른쪽 공간의 2차원 고리의 개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왼쪽 공간의 3차원 고리의 개수가 오른쪽 공간의 3차원 고리의 개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수학의 눈으로 보면 이 두 공간은 위상학적으로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어떤 수학자한테 물어봐도 이 두 공간을 같은 공간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끈은 이 두 칼라베어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이 거울 대칭성에 있는 두 칼라베어 공간에 재미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왼쪽 공간의 2차원 고리의 개수와 오른쪽 공간의 3차원 고리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왼쪽 고리의 3차원 고리의 개수와 오른쪽의 2차원 고리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도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성질이 굉장히 특별한 칼라베어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칼라베어 공간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상황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까지 수학자들이 찾은 모든 칼라베어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2차원 고리의 개수와 3차원 고리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점을 찍어본 게 여기 영상에서 보이시는 그림입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재밌게도 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칼라베어 공간을 저희가 선택하더라도 2차원 고리 개수와 3차원 고리 개수가 서로 뒤바뀐 칼라베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칼라베어 공간의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기존의 수학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공간인데 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의 같음과 다름을 나누는 극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겠죠. 위상수학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학 분야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퀀텀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두 분들은 그 끈의 스펙트럼이 동일한 두 개의 칼라베어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두 사람이세요. 켄달라스 교수님하고 델라우서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결과 때문에 새로운 수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잖아요. 공간의 같음과 다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막심 콘체비츠라고 하는 수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울 대칭성이라는 물리학적으로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정교한 수학으로 정립을 하고 또 발전시킨 공로로 1998년에 필즈 메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우주 공간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또는 공간의 모습을 결정할 때 어떤 성질들이 필요할지를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물리적인 물체를 던져보았죠. 고전 입자를 던졌을 때는 측지선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공간의 전체적인 성질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보존과 퍼미언이라고 하는 양자 입자를 주어진 공간에 던짐으로써 우리는 현대기학에서 발견했던 현대기학에서 바라보던 우주의 모습들을 또 공간의 모습들을 많은 부분을 다 재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자끈이라는 것을 주어진 공간에 던짐으로써 우리는 공간의 같음과 다름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가 새로운 수학이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못다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끈에서 예상하고 있는 여분의 6차원의 공간의 성질로부터 우리 4차원 공간의
시공간에서 정의된 우주의 다양한 물리학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자의 종류가 무엇이 나타나고 그 입자들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을지를 그 여분의 6차원 공간의 기하학적인 성질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차후에 비슷한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 결정하는 과정을 찾는 그 과정 중에서 또 새로운 수학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루모프 미튼 인베리언트, 푸카 카테고리아 같은 그동안 수학자들이 생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학의 필요성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강의 초반부에서 소개했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학자들입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젊었을 때 우리 우주 공간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수학자들이 젊었을 때, 정확히는 한 50년, 60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자신 수학의 언어로 우리 우주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좋아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전 노인이 되었죠. 노인이 돼서 발견한 사실은 자신들이 물리학의 방법으로 또는 수학의 방법으로 발견했던 우주의 신비가 사실은 수학자들이 옛날에 발견했던 모습 또는 물리학자들이 옛날에 발견했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하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또 수학과 각자 물리학과 수학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또 새로운 이론을 전개해내는 과정들을 풍자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저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저도 뭔가 조그만한 역할을 할수 있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력을 설명하셨을 때 강력의 세기가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근데 저희 강력은 일상생활의 거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세기잖아요. 근데 그 강력의 적용 거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최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강력이 왜 제한이 되는지 설명을 먼저 해야 될것 같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강력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대충 에스티메이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제한된 이유는 그 아까 강연 시간에 원자에 관해 저희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생각해보면 좀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들이거든요. 그런 양의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들을 조그만 공간에다가 원자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 공간에다 몰아넣는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자기력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양성자들을 원자핵에는 딱 몰아넣기 위해서는 다른 힘이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 힘이 강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력의 힘이 작용하는 크기를 금방 추측해 볼수 있겠죠. 바로 양성자의 크기예요. 다만 제가 이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양성자의 크기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가지고 방금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10에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답은 정상적인 대답이고 실제로 정량적으로 강력의 힘의 크기가 작용하는 크기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규격화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칼라비아우 공간을 설명하셨을 때 리치 공률이 0이 되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아무것도 없던 평평한 공간도 리치 공률이 0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끈이론을 연구할 때 그러한 간단한 공간을 쓰지 않는 것이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되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끈이론에서 또 민콥스키 공간은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근데 여분의 6차원 공간으로는 민콥스키 공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까 전에 여분의 6차원 공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었죠. 민콥스키 공간도 물론 위치 곡률은 제로지만 0으로 주어지는 공간이지만 그 크기가 무한대입니다. 예. 만약 여분의 6차원 공간이 민콥스키 공간이었다면 이미 우리가 알았겠죠. 예.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여분의 6차원으로는 민콥스키 공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끈이론에서 끈이 양자화가 되어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양자역학에서 양자화가 된다라고 할 때는 특정 경계 조건이 주어져서 이제 양자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끈이론에서는 어떠한 경계 조건들이 나타나서 어떠한 끈의 종류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이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질문하신 분이 물리과 전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경계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끈에서 생각하는 경계 조건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끈을 생각할 때 닫힌 끈이 존재할 수가 있고 아니면 끝점이 존재하는 열린 끈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화를 할 때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양자화를 합니다. 이때 재미난 사실은 끝점이 없는 닫힌 끈을 양자화했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끈의 스펙트럼 중에 중력이라는 힘을 매개하는 중력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닫힌 끈이 아니라 열린 끈을 우리가 양자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열린 끈을 양자화를 해보면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광자라고 하는 입자들도 끈의 스펙트럼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살짝 구별이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촉끈 이론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여분의 6차원이라는 것은 꼭 공간 차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그 가정을 하고 시작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심코 10차원이라는 공간에서 촉근 이론이 정의되기 때문에 여분의 6차원의 대상이 기하학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많은 촉근 이론 학자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해 나갔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과연 그 6차원이라는 공간이 정말 기하학적인 대상이 돼야 될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계점이 돌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6차원의 공간을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연구가 선풍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그 한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예, 답은 그 여분의 6차원의 공간으로 꼭 기하학적인 공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고려할 수도 있고 대신에 아무 대상이나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니고 6차원의 공간과 뭔가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설정을 하고 그것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그 중간에 그 끈의 입장에서는 위상학적으로는 다른 공간이지만 이제 끈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같은 공간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 칼라비 야우 공간의 T 듀얼리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물리학적인 현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그 T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우리는 거울 대칭성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을 강연에서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근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쪽 칼라비오 공간에서 결정할 수 있는 4차원 물리의 현상이 있었잖아요. 우주에. 어떤 것들은 계산하기가 쉽고 어떤 물리량들은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리량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주어진 칼라비아 공간의 성질로 결정할 수 있는 양이긴 한데 재미난 거는 거울 대칭성 때문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칼라비아 공간이 있었잖아요. T 듀얼리티로 연결되는. 그럼 그 공간을 이용해서 같은 물리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아까 계산하기 어려웠던 양이 그 거울 대칭성을 이루는 그 반대쪽 칼라비아 공간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T 듀얼리티 이용하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었던 일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끈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끈이론에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끈이론 거 가지고 어떤 모델들을 만들 때 그 모델들의 모순이 없게 하기 위한 조건들이 뭔지 살펴보니까 딱 다섯 개의 모델들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끈이론에는 이것저것에서 아마 들었겠지만 모순이 없는 다섯 개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이 T-duality 같은 것들로 서로 연결된 모델들이라는 것을 또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모델들이 각각의 다른 모델들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물리현상을 바라보는 다른 모습들이었다라는 데 이 T-duality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그 여분의 6차원이 매우 작고 돌돌 말려있다고 하셨는데, 여분의 6차원이 콤팩트화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콤팩트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6차원을 통해서 4차원의 우주공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분의 6차원과 4차원 우주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분의 6차원을 통해서 4차원의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고 또 전문적인 그 물리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될 질문들인 것 같은데,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여분의 6차원이 컴팩트하냐고 그랬는데, 여기서 컴팩트라는 거는 크기가 작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선 질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컴팩트하지 않다면 그 공간의 크기가 무한히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크기가 큰 공간이었다면 우리가 이미 발견을 했겠죠. 여태까지 우리는 우주 공간이 경험적으로는 4차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어야 되고,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그 공간이 아직 너무 작아서 저희가 가진 기술로는 발견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분의 6차원 공간이 컴팩트하다 아니면은 작은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왜 그런 여분의 6차원 컴팩트 공간이 4차원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대통일 이론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대통일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힘이 아직 강력과 양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자기력하고 중력만 발견이 됐습니다. 이 힘이 두 개가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그 두 힘이 사실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같은 데서 온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통일 이론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굉장히 재미난 제안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4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5차원이다. 그 5차원의 중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5차원의 중력 현상이 내가 한쪽 그 5차원이 굉장히 작다면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 5차원의 중력 현상을 4차원의 물리로 다시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5차원의 중력 중에 일부는 4차원의 중력으로 기술이 되고, 5차원 중력에 그 5차원 공간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일부는 4차원의 전자기력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여분 차원의 공간의 모양에 따라서 새로운 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차원, 4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달라 보이는 힘들이, 다른 오리진을 갖고 있는 힘들이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 4차원에서 존재하는 어떤 입자들이 각자 뭐 질량이 다르고 스핀이 다른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도 큰 공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단 한 입자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에서 온 거니까 밑에서 볼 때는 그 질량과 스핀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는 그 공간의 모습밖에 없을 테니까, 공간의 모습에 따라서 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입자들의 질량이 그럼 공간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상호작용도 비슷한 식으로 그 여분의 차원에서 있는 공간의 모습에 따라 그 상호작용도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대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대답은 다음과 이와 같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먼저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리학과 수학의 관계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교수님의 강연 전반에서도 수식이 물리학의 개념을 매개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물리학과 수학 사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처음과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네컷의 만화를 속에서는 이제 두 학문 간의 시간차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두 학문 간이 서로 교류가 뜸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학문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고, 그러면 현재에는 어떠한 교류 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학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미난 질문 그리고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그런 수학과 물리학이 교류가 뜸했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아주 옛날에 뭐 가우스 이전이라든지 그런 뉴턴이라든지 그 시절에는 수학과 물리학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수학을 하는 사람이 물리 현상도 공부를 했고 당연히 물리하면서 수학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이 되다가 아마 20세기 초반부터 수학은 수학대로 더 정교해지고 물리는 물리대로 더 정교해지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거 갖고 배울 시간밖에 없겠죠. 다른 거를 배울 시간조차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학이 더욱더 정교해지면서 물리학이 더 정교해지면서 각각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를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계속 수학의 중요한 정리들은 물리에서 쓰이고 물리의 중요한 것들이 수학에 영감을 주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 강의에서 소개했던 그 그림에 나왔던 예입니다. 그래서 현대기학은 정말 현대기학의 자신들만의 이유로 자신들만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을 했고 물리는 물리만의 이유로 발전을 할 것 같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그 배경 지식조차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했던 것들이 예전에 수학자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수학자들도 자기가 했던 것들이 물리에서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죠. 근데 이게 좋은 건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자신의 언어로 그 사실들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물리에서 했던 것도 같은 거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 물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은 나는 나만의 언어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물리학적 지식이 부족해도 물리학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되죠. 또 반대로 물리학자들도 도대체 수학자들은 왜 저런 걸 하고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했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그 자기만의 언어로 그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수학자들이 뭐가 한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런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각자 발전을 해오다가 서로 다시 만나는 접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과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촉근 이론이 현재로서는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현실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열과 성을 들여서 연구를 이어나가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탐구를 이어나가는 동력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문점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뤄내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촉근 이론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 연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동기고 일단 왜 많은 사람들이 촉근 이론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짧은 답은 제 예전 카오스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아까 본 강연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이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양자중력이론은 왜 만들고 싶을까라는 일단 질문이 먼저 생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양자역학이 왜 처음에 발생했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자역학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자외선 파국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학생이 그 자외선 파국이라는 현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왔던 현상이거든요. 만약 빛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양자화가 되지가 않았다면은 그 흑체 복사라는 물리적인 형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외선 파국이라는 이상한 문제만 생기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빛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가 됐다는 것이 플랑크가 제안했던 거고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사실들이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왜 양자중력이 필요할까? 자, 중력도 그걸 잘 중력의 방정식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중력의 방정식을 잘 마사지를 해보면 똑같이 파동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력이라는 힘도 결국 파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게 되죠. 근데 그 당시는 옛날에는 아직 중력 그 파동을 우리가 중력파라고 부르는데 중력파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이론상에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는 중력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중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중력파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인가? 예전 한 5, 6년 됐을 것 같은데 중력파가 드디어 검출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중력파라는 게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이라는 게 파동의 형식으로 존재하게 되면 아까 빛이 파동이었고 그래서 양자화가 되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자외선 파국이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력도 파동의 형식을 갖고 있고 만약 중력을 양자화하지 않으면 똑 아까 빛처럼 자외선 파국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양자 중력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양자 중력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양자 중력 이론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이론이 촉근 이론이에요. 그래서 촉근 이론이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으니 그 이론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가치는 분명히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자는 말씀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면은 정말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접적인 실험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중력 이론이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됐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중력파를 검출했으니까 증명이 됐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믿게 됐냐면은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물리학과 학생이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수성의 세차 운동이에요. 수성의 세차 운동은 가장 간단한 태양계 모델로는 이해할 수는 없는 현상인데 다시 말해서 상대성 이론으로는 뉴턴의 방정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얘기인 게 뉴턴 방정식을 적당히 고쳐 나가다 보면 더러운 방법으로 수성의 세차 운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성의 세차 운동이 중력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사용을 하면 아까 뉴턴의 방정식으로 설명할 때와는 달리 굉장히 깔끔한 방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 증거, 이 사실 하나가 깔끔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는 굉장히 더럽게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 증거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들이 그럼 상대성 이론이 정말 중력을 나타내는 근본 이론이겠구나라는 심정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촉근 이론도 직접적인 실험적인 증거는 발견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아까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촉근 이론을 통해서만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이 된다면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초근이론이 올바른 양자 중력의 이론이라고 말은 잘못했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분명히 맞고요. 자연이 그 양자 중력 이론을 초근이론을 선택했는지 실험으로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번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초전조 현상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강연자는 김창현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앞에 강연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고전역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자역학만의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다고 했죠. 바로 보존과 퍼미언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보존이라는 입자가 없었다면 초전조체 현상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강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양자역학의 결정판이 바로 초전조 현상입니다. 그리고 김창현 교수님께서 예전에 페러데이가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강연했던 것처럼 실험 장치를 갖고 가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그 초전조 현상을 시연해 볼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강연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